챙강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챙강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한약 재료 중 하나입니다. 챙강은 강력한 항염 증제이며 항산화제 역할도 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챙강은 강력한 항균 효과로 인해 감기와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유의 매운맛과 향이 있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둘째,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상복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강은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메스꺼움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좋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들이나 여행 중인 사람들이 메스꺼움을 느낄 때 생강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항염증 및 진통 효과입니다. 생강은 관절염 및 근육통 같은 만성적인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생강에 포함된 진지롤과 슈가올 같은 화합물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절염 환자나 운동 후 근육통을 겪는 사람들이 생강을 섭취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능에도 불구하고 생강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위장이 민감한 사람은 과도한 생강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동시에 위의 군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위산 역류나 궤양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초기에는 생강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량은 문제없지만 과도한 섭취는 자궁 수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매일의 식단에 쉽게 포함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생강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생강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선한 생강 한 조각과 뜨거운 물, 꿀 약간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넣고 약 10분간 우린 후 꿀을 첨가하면 완성입니다. 이 생강차는 소화기를 진정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